개다시. 쿠사나기 쿄에 이어 두 번째 주인공이 된 K-입니다. 쿄와 마찬가지로 불꽃을 사용하는데요. 이유는 쿄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개주인간이기 때문이죠. 비밀 결사 조직 네세츠는 쿄의 불꽃을 훔치기 위해 오랫동안 주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로치와 사투 후 쿄가 기절하자 그 틈에 납치하게 되죠. 수많은 클론표들을 생산하고 그의 불꽃을 이식한 많은 개조인간들도 만들어냈지만 쿠사나기 가문이 아닌 이상 불꽃을 제하기가 쉽지 않았죠. K-는 쿄의 유전자를 받은 개조인간들 중 유일하게 불꽃을 안정적으로 다룹니다. 네세츠는 K-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키오브 파이터 99 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이보그 개조인간 맥시마와 함께 출전시킵니다. 그리고 K-의 교육을 조작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의문을 품지 않도록 세뇌까지 했죠. 결승전에 진출한 K-는 크리자리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클론표들이 전세계에 배치되어 있었고 격투가들의 전투 데이터를 전송시켜 세계 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K-는 크리자리드의 클론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크리자리드가 K-의 클론이었고 클론표들도 하이데른의 부대에게 제압당합니다. 크리자리드가 간부에게 배신당해 죽자 네스츠 기지에 잡혀있던 오리지널 쿄가 탈출합니다. 이때 쿄를 만난 K-는 불꽃이 반응하면서 네스츠가 걸어두었던 세뇌가 풀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맥시마와 함께 탈출하죠. 그 후 K-와 맥시마는 전세계에 있는 네스츠 기지들을 테러하고 다닙니다. 하이데르는 네스츠의 본거지를 알고 있는 K-를 유인하기 위해 킹오브파이터 2000대회를 개최하였고 K-와 맥시마는 게스트로 초청되어 대회에 참가합니다. 대회 도중 K-를 없애기 위해 네스츠가 만든 플라 다이아몬드와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는 다른 음모가 있었는데 하이데른의 의도와 달리 네스츠의 상급 간부 클론제로가 자립해 있었고 격투가들의 힘을 이용해 인공위성병기 제로캐논을 가동시키려 합니다. 클론제로는 네스츠를 배신해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네스츠가 파견한 개조인간들의 활약으로 클론제로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K-는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누나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나와 똑같이 생긴 윕이 나타나 K-에게 협력을 요구하죠. 그 후 네스츠는 공식적으로 킹 오브 파이터를 개최합니다. 네스츠 팀까지 공개적으로 나오자 그들의 의중을 알아내기 위해 K-팀도 참가합니다. K-팀은 우승하지만 네스츠의 우주 번거지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네스츠의 수자 이그니스를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K-가 탈주하여 윕을 만나고 킹오브 파이터를 우승한 것도 네스츠에 짜여진 계획이었고 개조인간 클론을 만들어 희생시킨 것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었죠. K-는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그니스를 쓰러뜨립니다. 패배한 이그니스는 충격을 받아 우주본부를 지구에 추락시키는데 쿨라의 도움으로 K-1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K-는 옛 기억이 돌아와 쿨라와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킹 오브 파이터 2001을 끝으로 K-는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스위프. 히카리 용병 부대의 채찍 소녀 윕. 윕프라고도 불리며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그녀에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윕은 네스츠에서 만들어진 개조인간입니다. 거기다가 세뇌까지 당해 자신의 성장 과정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네스츠를 탈출해 히카리 용병 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스츠가 비밀로 개최한 킹 오브 파이터 99 대회에 수사 목적으로 참가하게 되죠. 그러던 중 네스츠의 간부 크리자리드와 만나게 되는데, 크리자리드는 K-의 클론이었으며 본인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네스츠에 세뇌되어 활동 중이었죠. 하지만 임무에 실패하자 네스츠에게 버림받습니다. 크리자리드는 죽기자 윕을 보고 세라라고 부르는데, 윕은 K-의 누나 세라의 클론이었던 것이죠. 충격적이었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킹오브파이터 2000에도 히카리 팀으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크리자리드를 죽였던 클론제로와 대면하게 되죠. 클론제로의 데이터를 통해 윕은 자신의 탄생 과정을 모두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네스츠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윕. 동료들에게 냉산 메시지를 남긴 뒤 히카리 부대를 잠시 떠났으며 같은 개조인간이었던 K-1과 합류하게 됩니다. 네스츠가 공개적으로 킹 오브 파이터 2000을 대회를 개최하자 이번엔 K-팀으로 출전하였고 네스츠에서 만들어진 플론들과도 싸우게 되죠. 마침내 네스츠의 수장 이그니스를 만나는데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윕이 네스츠를 탈출하고 K-를 만나 킹 오브 파이터에 출전하는 일은 모두 네스츠에 짜여진 계획이었으며 모든 클론들이 싸우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그니스에게 전투 데이터를 전송해왔던 것이었죠. 이그니스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클론들의 분노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그니스는 자신이 만든 개조인간들에게 패배하였고 네스츠는 붕괴되죠. 그 후 윕은 다시 히카리 용병 부대로 복귀합니다. K-1들은 윕의 도움으로 히카리 용병 부대와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킹 오브 파이터 11 이후 윕의 등장이 없다가 킹 오브 파이터 14 DLC 캐릭터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 15에선 다시 K-팀에 들어가 활약하죠.